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나의 하나님
속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좋은 길 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저희들은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광산교회가 오직 주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전도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음전파 본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부서마다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잠자던 우리의 제자반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생동감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지도력을 세우시고 강단의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앙도 부활하여 성령님 인도받는 가정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였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이 재림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되고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재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림날은 어떤 날이냐? 천지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만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다음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 재림날이 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날은 엄청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끝나면서 변화되어서 다음 세상이 시작되는 날, 이 날이 재림날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선 내가 살기도 힘든데 왜 이 재림 얘기를 해서 모든 만물이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힘겹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는 이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환란이냐?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하는 환란이고요. 또 온 우주가 흔들리는 우주적 환란입니다. 자, 이런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8절에 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이 처음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만은 재림 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그런 경고를 하지요. 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이 2도만 올라가면은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몰아칠 것이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녹고 그런 바닷물의 이 수위가 올라가서 저지대에 평야가 침수되고 도시들도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침수될 것이며 그리고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곡식이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원이 없어지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농담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2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온역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온 세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버지를 죽게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어줄 것이다. 이 극도의 윤리가 무너지는 폐역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보면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해지죠. 난폭하고 음란해집니다. 이 대중문화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극도의 윤리가 무너지는 폐역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법의 시대, 불법의 시대, 음란한 시대, 잔인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핍박할 것이다. 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환란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요, 이 알곡과 쭉정이가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쭉정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농부는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곡은 그곳에 떨어지게 하죠. 환란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예, 저 보석. 예, 저 굉장히 아름다운 저 다이아몬드인데 저게 100억이 훨씬 넘는 보석이랍니다. 그리고 저게 진주가 있죠. 저 진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조개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도는 환란 속에서 진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모두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깎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서 보석이 되어가고 또 내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구원은 죄에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몸이 부활하는 구원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모두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할 때에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령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요,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갑자기 변하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땅 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일어나는 것.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들의 낮은 몸을, 자, 우리 이것은 이런 몸은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늙어가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는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하는데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는 이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날에는요, 엄청난 큰 두 소리가 교차를 합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환호성 소리와 모든 족속들이 이 통곡하는 애곡 소리가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이 천지를 진동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기쁨의 환호성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그 기쁨의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재림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재림은 갚아주러 오신 겁니다. 의인들에게는 의인의 행위대로, 악인들에게는 악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억울한 일 있죠. 내가 그렇게 충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도 있죠. 자, 내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피해도 있죠. 그 모든 의인들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갚아주시고요.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감춰버린 모든 것도 드러나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아,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있다 이리 와라, 저기 있다 저리 와라,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여기에서 번쩍하면 저게 동시에 번쩍하는 것처럼 전 지구에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영광과 하늘과 땅이 쪼개지는 큰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필요가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여인의 출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임신을 해서 낳아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 담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처럼 그 수고와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 때 그 수고와 고통은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자, 재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모든 그 고통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모든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모두 다 고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또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죄짓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고통으로 바뀌어버리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올 그 세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이 없는 자는 순간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순간적으로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창세 이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엄청난 환란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참 이상하죠? 그런 엄청난 혼란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환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 어려움이 세게 올 때에 피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이 피난처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옥이 바로 피할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가 피난처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감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가 사막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디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피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재림 전에 오는 환난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이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으로 나는 들어가고 성령이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혹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미혹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라고 그 성경 안에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34절에 가령 사람이 주인이 집을 떠나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함과 같다. 그래서 주인이 떠나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야, 너는 이 일을 해라. 문지기는 깨어있어라. 자, 이렇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났다면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 주인이 오는 것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 바로 서서 이 사명에 충성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핍박이 많은 나라에
전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엄청나게 매서운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20배 부흥했습니다. 20배. 지금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1948년도 공산화될 때에 그때에 약 50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거의 200만에서 300만 명이 처형당하고 남은 기독교는 약 200에서 300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지금 1억 3천, 1억 2천 이렇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운 환경은 전도를 막는 요소가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몰아쳐올 때 도리어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의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전도가 막힌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때에 전도하시면 오히려 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처형당하는데 갈수록 숫자가 불어나서 나중에는 로마가 통째로 기독교화 되어버립니다. 핍박은, 어려움은 우리의 복음전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걸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다만 나는 내가 할 일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입을 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고 내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전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전도의 열정이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오실 때에 신부단장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 저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있는데 저기에 신랑이 이렇게 맞아오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과 결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약혼이에요. 구원은 약혼입니다. 정식 결혼은 주님의 재림날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내 영혼은 성장하지 않았고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세마포로 내 영혼을 갈아입고요.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약속은 했지만 결혼하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문이 닫혀지고 못 들어가는 처녀들도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과 함께 결혼 장소에 들어간 처녀들은 영원히 그 신랑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결혼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힘껏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단장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13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어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지 마시고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들림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하고 연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두 곡을 연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면서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말인가 Oh,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작은 분이 충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을 준비하며 아름다운 신부로 담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말고 기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도색으로 담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을 준비하며 비난처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환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